네, 오늘은 오랜만에 공식 카페에 개발자 노트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고고! 자, 간만이네요. 우리 CM 태우님이 네, 글을 적었는데요. 오늘은 4월에 진행될 마켓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을 일단은 말한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영혼 전수, 두 번째는 16경지, 세 번째는 이벤트 룰렛 및 이벤트 레이드, 네 번째는 인게임 재화 설명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영혼 전수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일찍 나오네요. 저는 한 6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영혼 강화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자유로운 덱 전환 등에 대한 제약이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영혼 전수 시스템을 준비하였으며, 영혼 정보창에서 영혼 변환 버튼을 통해 영혼 전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혼창에 보면은 영혼 변환 있죠? 이거 눌리면은 내 영혼 전수 여기로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영혼 전수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미지를 보면 린에게 영혼 전수를 하기 위해서 뭐 손오공, 델론즈 이러한 영웅들을 이렇게 영혼 조각을 깎고 얘를 올리는 뭐 이런 구조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루비랑 그리고 골드가 재화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 전수 화면에서 전수를 진행할 영웅의 영혼 강화 목표 레벨을 또 설정을 해야 되고요.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레벨은 50레벨, 기존에 얘기했었던 50레벨까지만 전수를 이용해서 올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강화 레벨 소모 기능을 체크하면, 네, 요거를 체크하면 전수를 해주는 영웅의 보유 중인 영혼 조각뿐만이 아니라 이미 영혼 강화에 소모된 조각까지도 전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영웅의 영혼 강화에 소모된 골드만큼 영혼 전수 비용이 또 차감이 된다고 하고요. 전수 진행을 누르면 소모되는 조각의 개수와 비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요거 두 개를 소모해서 전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페셜 영웅은 스페셜 영웅끼리 당연히 되겠죠? 뭐 그거는 뭐 당연할 것 같고, 전수가 완료되면 영혼 조각이 생성이 되고 이를 사용하여 영혼 강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영 레벨인데 여기서 영혼 강화 눌리고 올리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만능 조각 교환에 대한 개선. 기존의 만능 조각은 50레벨만 가능했던 교환이었는데요. 이제는 44레벨도 보유 중인 만능 조각을 변환하여 영혼 강화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예정. 그건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건데 일단은 이게 나오고요. 자, 다음으로는 16경지에 대한 소식. 드디어 천상의 요새에서 만난 천상의 수호자와 지상 연합군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고요. 각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천상의 수호자와 7대성의 대격돌까지 여기서 나오네요. 저는 이번 신캐 7대성 신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7대성 신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이벤트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과 컨텐츠에 대해 말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새로운 유형의 이벤트 룰렛과 이벤트 레이드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벤트 룰렛을 먼저 보면, 이벤트 캘린더를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업적 달성을 통해 룰렛 포인트를 획득을 하여 룰렛을 돌리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포인트를 줘요. 뭐 영웅 강화, 영웅 합성, 장비 강화라면 이렇게 각각 포인트를 주고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룰렛을 돌립니다. 돌려서 뭐 이렇게 플레이어 100개도 주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획득한 포인트를 통해 룰렛 보상과 룰렛 누적 횟수 보상까지 지급되는 이벤트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고, 자, 다음은 이벤트 레이드입니다. 가끔가다 나왔던 이벤트 레이드, 이번에도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벤트 기간이 시작되어 레이드가 시작되면 마을에 레이드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이렇게 보이죠? 이걸 눌려서 진입을 하면 레이드 소환 시 소모되는 포인트, 뭐 1000포인트에서 한 마리 소환하고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열쇠 소모를 통해 레이드를 소환할 수 있지만 15분 이내에 처치를 완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환 가능 횟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최대 10번까지 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런 이벤트는 너무 우려먹기예요. 네, 진짜 할 거 없으면 이거 나오거든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것도 뭐 캘린더에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뭐 보상은 조금 뭐 주네요. 마지막으로 재화의 획득처를 알 수 있는 재화 도움말을 추가. 그렇죠, 뭐 신규나 복귀 유저분들은 이 재화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알려주는 것 같은데, 뭐 고인물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4월에 진행될 마켓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네요. 자, 요약해보면 영혼 전수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저는 한 6월 정도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 패치에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 여러가지 덱들, 뭐 방덱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덱들이 있죠. 뭐 공덱, 마덱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변형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경지는 이제 나오면은 클리하고 모험 보상 받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 룰렛 및 이벤트 레이드 읽어보니까 그냥 우려 먹기네요. 할 거 없어서 나오는 느낌.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게임 재화 설명이었죠. 네, 간만에 올라온 세븐나이츠 개발자 노트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역시나 영혼 전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